뭐가? 다준 씨 처음 만난 날. 보좌관님, 카메라 테스트 갈게요. 좀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이 답변서 보좌관님이 작성하신 거예요? 예. 뭐 어색한가요? 아니요. 좋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 체크부터 할게요. 우린 참담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불길과 불길과 진압봉알에 그들의 터전이 무너졌고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단식과 애도. 하지만 그 안에 우린 불편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날의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 때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겹다. 이제 그만 좀 하자. 타인의 고통에 익숙해져 버린 어둡고 차가운 현실. 정치는 바로 이 차가운 현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차가운 어둠 속으로 들어가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를 하는 우리의 목적이자 의무입니다. 이날 진짜 멋있었는데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5년이나 됐어. 조가병 의원은 어떻게 됐어? 가만히 물러날 사람은 아닐 텐데. 잘 풀어봐야지. 돈 필요하면 얘기해. 난 이제 조가병 의원 눈치 볼 필요도 없으니까. 그럴게. 태준 씨도 차 마실래?